저는 이러고 나갈 건데, 제가 생활한복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과제 제출할 거 있어가지고 아까 좀 많이 써놔서 이제 결론 부분만 쓰면 돼서 이거 맥주랑 과자 먹으면서 쓸 거예요. 타이거 레들러라는 건데 약간 레몬 맛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해서 사봤어요. 약간 레몬 맛이라 해서 저는 KGB랑 비슷하겠다 생각했는데 KGB랑은 좀 다른 맛? KGB는 아예 맥주 맛이 안 나는데 얘는 약간 맥주 맛도 나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가자. 저는 과제 다 하고 오랜만에 일기 좀 쓰고 자려고요.
달라고 말 달라. 아니 아니 우리 다 먹을 거야? 오. 네 알았어 다시 맛 자를게. 정류선은 KT 광화문 기차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경. 이거 1,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거에 이거랑 이거는 율무차. 근데 금요일 시험이고 목요일 시험이 또 따로 있어서 이거를 미리 봐둬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감당이 안 돼서. 아니 진짜 맛있는데 너무 굳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접시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1,000원인데 너무 예뻐서 그냥 빨대 사러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버렸어요. 비비고 새우 왕교자 만두인데 이거 4개랑 짜파게티 끓여서 점심 아점 먹고 학교 갈 거예요. 200도로 13분 구워줄게요.
학교 가서 요거트 간식으로 먹으려고 좀 싸가려고요. 이거는 어제 만들어 놓고 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그래놀라예요. 근데 이게 두 통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먹어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몬드랑 그래놀라 이렇게 좀 담았고 바나나. 이거 학교에서 샀었던 바나나인데 그때 야 너무 안 익어서 떫어서 못 먹었었다가 어제 하나 먹어봤는데 다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서 넣어주려고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줄게요. 시험을 가지고 내일 남은 전공 공부하려고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가지고 다들 잘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실수를 해서 지금 좀 많이 걱정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반나절을 먹은 카누인데 남았는데 좀 너무 미지근해져서 얼음에 넣어서 먹으려고요. 여기에 감동란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만 밤새면 이제 중간고사는 끝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밤새려고요. 내일 또 10시 반 수업 있어서 그거 끝나고 공강 시간 한 2시간 있다가 바로 이 시험인데 이게 어쨌든 5시에 시험을 보거든요. 수업하고 보는 거라. 그래서 그때까지 잠이 안 와야 될 텐데 지금 벌써 졸려가지고 아까 편의점에서 아까 사왔어요. 아메리카노는 아까 먹어서 뭔가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왔어요. 그럼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지금은 새벽 1시인데요. 공부를 좀 하고 5시에 준비해서 6시에 첫차 타고 바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밤을 샜어요. 이제 씻고 준비하고 학교 바로 갈게요.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수업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드디어 시험 끝나고 바로 집에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험은 사실 잘 못 봤는데 그래도 일단 끝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이제 밤 11시. 진짜 이 시간에 누워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쭉 잘 거예요.